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전에 약간의 배경적인 얘기부터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5년 미국 휴스턴 텍사스를 대표하는 래퍼인 마이크 존스의 앨범이 나왔고, 마이크 존스의 앨범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더리 사우스라고 불리는 남부 힙합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하지만 더리 사우스라고 하는 대표 지역이 애틀랜타였거든요. 근데 휴스턴이라는 그 도시를 세상에 알리는 음악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마이크 존스의 Still Tippin'이라는 곡인데, 그 스틸 티핀은 단순히 마이크 존스만의 곡은 아니에요. 거기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포워 그리고 슬림덕, 이 두 명의 래퍼까지 더해져서 휴스턴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휴스턴 힙합의 앤덤 같은 곡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곡을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은 래퍼들이 그 곡을 샘플을 따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요. 그런데 군소로가 이 곡을 샘플해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할 뮤직비디오인 Still Savage라는 곡입니다. 저희 일부 몽골 구독자분들께서 군소루의 Still Savage를 많이 추천해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군소루의 최근 발매한 EP 앨범 디럭스 버전에 수록된 곡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스포티파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곡을 알고 있고, 굉장히 소름을 돋게 만들었던 곡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Still Tippin'이라는 곡 자체가 휴스턴 힙합의 어떤 정수를 불러일으키는 곡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수많은 미국의 래퍼들이 90년대 혹은 2000년대 골든에라에 유행했던 힙합 음악을 다시 샘플링을 해서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군소로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미쳤어요. 노판 트랙의 정수였던 스틸 티핀을 군소로가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무릎을 치고 놀랐어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소로의 Still Savage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그 뮤직비디오도 그냥 흑백 화면으로 되게 도판 감성들을 잘 살렸어요. 와, 진짜 이 래퍼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국 본토의 바이브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래퍼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트랙을 만들어내는 군소리의 그 능력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와, 미쳤다 이거. 그 휴스턴 바이브의 그 도판 느낌과 또 군소루가 표현하는 어떤 몽골 랩 음악의 어떤 바이브가 섞이니까 미쳤어 이거. 아, 저는 이 뮤직비디오 감성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어. 오우. 이쯤 돼야지 몽골 힙합의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쳤어요. 오. 오.
자, 카메라 구도하며 그 뮤직비디오에서 잡아주는 그런 색감 자체들이 너무 도파인데? 이건 진짜 대단한 재능이에요. 오! 와, 진짜. 아, 스틸 티핀 바이브를 이렇게 가져오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몽골도 몽골이지만 이 아시아를 통틀어서 이런 바이브를 표현하는 래퍼를 처음 봤어요. 와, 진짜 이거 너무 미쳤는데? 내가 워낙 마이크 존스의 스틸 티핀이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바이브를 이렇게 재해석하는 래퍼가 몽골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이 곡을 그냥 눈을 감고 여러분들 그냥 미국 본토에서 지금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완성도 있고 너무 멋있다는 거죠.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그 도파고 염세적인 느낌을 너무 잘 살리고 있어. 눈소름 뮤직비디오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 찍습니다. 멋있는 뭔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간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러한 힙합 뮤직비디오의 감성을 굉장히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뮤직비디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아,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오지브로의 White Sox라는 뮤직비디오도 봤습니다. 그게 또 군소르가 이제 프로듀싱한 곡이잖아요. 그 곡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이미 찍어놓은 게 있어서 곧 아마 업로드 될 예정인데 와, 진짜 군소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저는 이런 래퍼를 기다렸어요. 제가 태국의 원미를 보면서 아시아에도 미국 애틀랜타 본토의 바이브를 표현하는 래퍼가 있구나 해서 되게 놀랐고 한국에도 도끼 같은 래퍼가 있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도끼 같은 래퍼들이 그냥 여과 없는 미국 본토의 러한 감성이 있는 그 바이브를 그대로 한국에 갖고 왔고 음악적인 타협 없이 성공한 거 보여줬으니까. 근데 군소르도 여과 없이 미국 힙합 본토 감성을 그냥 갖고 왔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본토의 감성을 가지고 오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시아라는 이 땅에서 다양한 힙합들이 공존하겠지만 누군가는 미국 본토의 바이브를 이렇게 멋있게 갖고 와서 표현할 수 있는 래퍼가 있다는 게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보통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거는 단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